이제 이걸 해보자. 하우스 훈련 해보자. 쇼파 못 가게 했었거든? 어제 저녁에 집에서 자게 하려고 쇼파를 못 가게 여기 위에다 의자 저 의자를 올려놨는데도 애들이 바닥에서 자고 있더라고. 이 집은 좋은 거라는 인식을 줘야 해. 이 집은 너가 너한테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을 줘야 한대. 내가 이거 찾아봤거든?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1번 애들 간식을 준비한다. 애들 간식을 애들이 진짜 환장하는 걸로 짠! 이 황태포 있죠? 황태포 이렇게 간식을 준비를 해서 집 안에다가 먹을 걸 숨겨두는 거야.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집 안에서 노즈워킹도 하고 먹겠지. 사투야! 사투야! 넌 저기 들어가야 돼. 꽁지집이 아니라. 사투야 일로 와. 사투야 여기! 여기! 여기 안에. 여기 안에 들어와. 사투야! 옳지. 옳지, 들어간다. 이제 너도, 넌 저기. 옳지. 잘한다. 꿍찌야, 넌 너 집. 아니, 꿍찌야, 너는 니네 집 가야지. 꿍찌, 여기 들어가. 여기. 가봐봐. 있어. 자, 가봐. 어, 꿍찌, 똥구멍? 꿍찌가 진짜 안 들어간다니까. 아니 꿍찌야! 아니 얘들아! 예? 거기 꿍찌 집이야! 타투야! 아니 꿍찌야 거기 타투 집이야! 어 들어간다. 어? 어? 드디어! 타투야 방금 너 카메라에 대고 방금 꼈니? 그래, 니네들이 원하는 집에 살아. 타투는 작은 집이 좋구나. 타투야, 근데 너 그 집 너무 너한테 작아서 들썩들썩 거리는데.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보지. 자, 보세요, 여러분. 내가 사료를 이렇게 들고. 아니야! 내가 이렇게 사료가 아니라 이 간식을 들고. 아유, 나는 들어가서 간식 먹어야지. 좋겠지. 아니. 너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해, 따뜻해요. 너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. 여긴 너의 홈이야. Your home, your sweet home, home sweet home, home sweet home. 북치기, home sweet home. 따뜻해야 내 말 듣고 있어? 여긴 이제 네 집이야, 알겠지? 야 근데 이 집 되게 안락한데? 약간 어렸을 때 이불 속에서 그거 하는 느낌이야. 이불 어렸을 때 이불 속에서 기지 만들던 그 책상이랑 의자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불로 기지를 항상 기지 같은 거나 방 뭐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 애기 때. 그런 거 아, 해본 사람 있어? 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했던 거야. 그런 느낌이야. 그죠? 꿍찌가 여기 안착했어요, 여러분. 아니, 애들이 웃긴 게 뭐냐면 지네들만 있을 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약간 내가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아, 여기가 들어가도 되는구나. 마치 내가 김이상궁이 된 것 마냥 내가 김이상궁이 된 느낌이야. 그지? 여기 되게 아늑하네요. 좋아요. 여러분도 하나 사보세요. 여러분의 방이 갖고 싶다면 한번 사서 들어가보세요. 약간 기분이 되게 아늑하고 좋아요. 따뜻해. 꿍찌가 나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어. 여러분 저의 방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? 여러분 들어와 보세요. 여기 안에가 극세사로 되어 있어요. 여기가
그래가지고 일단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내가 침낭을 깔아놨어. 뭐예요? 그래서 이 침낭이 엄청 폭신폭신하단 말이야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내가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자리가 요렇게 많이 남아. 나랑 타투랑 꽁찌까지 들어갈 수 있어. 그리고 꽁찌가 지금 여기서 구경하고 있어 나를. 엄마 머리를 밟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타투야 들어와봐. 기분이 안 좋아졌어. 기분이 매우 별론데. 타투야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지. 타투야 들어와봐 빨리. 타투야 타투야, 그 쇼파 내 거라고. 아니, 타투야, 그 쇼파 내 거라니까. 이게 네 거고, 그건 내 거야. 여기요, 이게 네 거고, 그게 내 거라고요. 돌아오세요, 빨리. 지금 댕댕이가 제 쇼파에 누워 있고, 제가 개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타투는 매우 기분이 좋답니다. 왜냐면 쇼파에 앉아 있거든요. 아, 응, 좋아. 쇼파가 좋아? 하고 싶은 거 해. 엄마가 이 집 쓸게. 아까우니까 엄마가 이제 여기서 사고 할 테니까 넌 그거 네가 해.